잠깐만요. 어? 잠깐만. 왜 갑자기 왜 피겨 타다가? 네. 지금 엄마가요. 네. 내가 너무 칭찬해드리고 싶은데요. 네. 요 짧은 대화 안에 다 포함돼 있어요. 뭐요? 아이를 이름을 부르고 재밌게 놀자고 격려하면서 그게... 필요한 거를 지시를 딱 내려줘요. 전항을 즐기면서 안전하게 알았어? 하늘은 스케이크 가져와. 엄마의 말이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다 들어가 있어요. 필요한 네. 말만 딱 하는 거죠. 네. 오, 이 어머니는 어디서 한국말을 배우셨나? 네. 우리 엄마한테서 배웠어요. 아, 네. 네. 저때 뿜치는요? 아니, 그냥 괜찮아. 그냥. 아니, 그냥 괜찮아. 그냥. 뭐, 애들을 방치하는 거 아닙니까? 100%요. 아빠의 물. 하늘아, 잘해. 하늘아, 조심해. 괜찮아. 안 넘어지네. 이제 좀 배우나 보다, 우리 피규어는. 네. 3개월 전에 시작했어요. 아, 3개월 전에. 뒤로 가게, 오. 아, 그래도 3개월 전인데도 뭐. 아, 노래 죽이네. 야, 하늘아, 더 빨리 좀 타. 아니야, 안전하게. 오빠, calm down. 요건 스피드 스케이팅 아니야. 요건 더 빨리. 아니야. 천천히. 밀어. 천천히. 아, 아빠는 운동을 가니까 뭔가를 빨리빨리 습득했으면 좋겠나 보다. 왜냐면 그냥 편하게 정도 하면 더 발전이 안 돼요. 아. 근데 계속 밀으면 조금씩. 네. 10. 10. 10. 넘어질 뻔했어. 야, 하늘아, 세 바퀴 돌아봐. 아니, 그냥 한 바퀴 돌아. 두 바퀴. 오늘 배웠으니까 우리 옆에서 다른 얘기하니까 하늘이가 헷갈리잖아. 아, 그렇지. 네, 그건 그럴 수 있어요. 오. 네. 다른 얘기하니까 하늘이가 헷갈리잖아. 둘다. 둘다. 세 번 정리하고 어. 천천히 돌릴 거야. 오, 지혜로워요. 역시 낫다리야, 그 낫다리. 안전하게. 하늘아, 너무 위험해. 엄마는 이제 걱정되고. 위험하지. 성공, 꽤 잘했어. 아, 좋다. 세 번이나 있어? 세 번 하니까 안 어지러웠어?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? 뭐요? 왜요? 그러니까 아빠, 엄마가 의견이 다를 때 애들한테 네.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저는 보통 제가 입을 닫고 있거든요. 네.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죠. 왜냐하면 네. 맞고 틀리다의 문제라기보다는 상반되는 그렇지. 얘기를 동시에 하면 이제 decision making을 잘 못하죠.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못하니까. 자능이 아니지. 이번 얘기 하면서 주름 좀 잡아봤습니다. 네, 그래서 어쨌든 그걸 잘 못하니까 또 순간 멈칫할 수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사실은 선생님이 옆에서 가르치니까 마음껏 배워봐. 뭐 넘어지면서도 배우는 건데 이 정도 보호 장비를 하면 그렇게 크게 다치지는 않을 거야. 걱정하지 말고 해라. 뭐 이렇게 해서 조심하는 것도 동시에 가르치면서 마음껏 배우게 해줘야 되는데 야, 근데 하늘이가요. 네. 이게 내공이 있는 아이예요. 그러니까. 네, 자기 판단으로 딱 하잖아요. 네. 엄마 아빠에 휘둘리지도 않아요. 합의점을 찾네요. 네. 나는 뭐 이렇게 할 거야. 뭐 이런 면이 있어서. 아빠 닮아서. 아빠 닮아서. 아빠 닮았대. 우리 딸이 우리 딸.